안녕하세요. 콜럼버스 오하이오에 사는 세시예요. 오늘은 돈가스를 할 건데요. 돼지고기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돼지고기는 등심으로 하시는 게 연하고 좋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는요, 보통 2cm 두께 정도,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렇게 두께로 준비하시면 돼요. 두꺼운 거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 이걸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줘요. 두드리면서 이렇게 펴주시는데요. 이게 피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살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까지 해요. 그래서, 오늘 돈가스를 하는데 다른 거 준비하시기 전에 우선 고기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얇게 때려줘요. 때리면서 크기도 넓어지고, 그리고 연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때려서 얇게 펴주시면 돼요. 때리면서 스트레스 풀려요. 네, 이렇게 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튀기면서 오그라들 수 있으니까 이 가에만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가에만 이렇게 칼집을 살살 내주신 다음에 이게 이거는 맛소금을 이용하셔도 좋고 일반 소금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이게 소금에 마늘가루하고 후춧가루 섞여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살살살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한 30분 정도 숙성시켜서 할 건데요. 만약에 손님이 와서 바쁠 때는 뭐 하루 전에 이렇게 해놓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랩을 씌워서 냉장고 안에 숙성시키면 이게 양념이 소금이 배어 들어가서 간이 적당히 들고 그래서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시킬 이제 거예요. 밀가루를 버터에 볶아줄 거예요. 이 버터는 스틱에서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토막으로 세 토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밀가루 볶아줄 건데요. 볶을 때는 계속 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먼저 섞어줘요. 물에다가 나머지 재료 이 케첩, 간장, 식초, 설탕. 이렇게 다 섞어놔요. 이따 섞으려면은 저거 하니까 미리 섞어놓고요. 우유도 지금 넣으셔도 돼요. 우유 한 컵. 그래서 이거를 섞어놓고요. 이제 여기에 밀가루를 넣어주고요. 예, 밀가루 이거 소주컵으로 한 컵, 종이컵으로 3분의 1컵이면은요, 4인분 정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버터를 넣고 약불에 버터 이렇게 후라이팬이 달궈져 있으니까 버터가 녹고 있죠? 그래서 이 버터 세 정도에서 이렇게 볶아줄 거예요.
이 밀가루하고 버러만 넣은 거예요. 이렇게 갈색이 날 때까지 볶아줘요. 저는 한 7분 정도 볶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갈색이 나게 볶아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덜 볶으시면 밀가루의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색으로 볶아주셨으면은요, 이제 불을 세게 켜주시고요. 아까 이거 소스 믹스해 놓은 거 있죠? 케첩. 예, 이거를 여기다 퍼줘요. 이제 농도가 나올 때까지 이 중불로 줄이시고요. 농도가 나올 때까지 졸여줘요. 예, 소스가 거의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돈가스를 튀길 건데요. 계란 4개 이렇게 풀어서 기름은 이 나무젓가락을 넣었을 때 뽀글뽀글 올라오는 정도면은 온도가 적당해요. 기름이 조금 더 달궈져야 될것 같아요. 예, 아까 양념해서 냉장고에 숙성시킨 고기 가지고 왔고요. 이거를 이 밀가루나 튀김가루에 이렇게 묻혀줘요. 예, 묻혀서 이렇게 톡톡톡 털어주시고요. 여기 계란에다 넣어요. 근데 계란에 할때 손으로 만지면 이 손에 계란이 묻어서 좀 이렇게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젓가락으로 하셔도 되고요. 젓가락이 좀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포크로 하셔도 돼요. 이 포크로 이렇게 해서 골고루 계란을 묻혀준 다음에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빵가루에 넣어줘요. 그다음에 빵가루를 꼭꼭꼭 묻혀줘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래서 기름에 옆에서 살짝 이렇게 넣어줘요. 아까 이 양배추하고 당근은 곱게 채 썰어서 이렇게 얼음물에 담가 두었어요. 그래서 이거 샐러드로 먹을 거예요. 한번 집어 주시고요. 이 돈가스 튀김은요, 이렇게 떠오르면은 고기가 다 익은 거예요.